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인강 강사 중에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일단 수업에 대한 진정성이 엄청나세요. 화면 밖에 있는 저도 확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이거든요. 어느 수업, 어느 강의 하나나, 또 어느 내용 하나하나 대충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9개월 단기 합격 비법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이항민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항민 선생님은 단기 합격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주시거든요.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임하게 되면 단기 합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재에 보면은 A형, B형, C형 문제가 나뉘잖아요. 네. 그것도 혹시 도움이 되나요? 네, 이건 제가 확실히 도움됐다고 느끼는 게 이제 A형, B형을 확실하게 풀면서 C형은 값만 가져가는 느낌으로 임했거든요. 이제 이런 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처음 보는 문제도 제가 스스로 A형, B형, C형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험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진짜 시험지만 봐도 이 문제의 난이도가 보이거든요. 저는 진짜 정말로 지방이 시험에서 이제 A형, B형, C형을 골라내는 그런 학습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 아춥집은 혹시 도움이 좀된것 같아요? 네, 짜투리 시간에 보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과목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을 나열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다한 소술은 빼고 핵심만 적어놓은 개념서이기 때문에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기가 좋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도움되는 프로그램 또 있나요? 네, 저는 이한문 선생님이 이제 열어주신 무료 강의가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이제 무료 강의를 먼저 학습하고 와라 먼저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 같은 초보자나 비전공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매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카페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혹시 가입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네, 이제 애용했습니다. 어떤 거에 도움이 되셔서 애용하셨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생기는 의문점이나 난해한 부분을 질문을 할수 있도록 열어주시거든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선생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수 있어서 좋았고, 이양민 선생님께서 직접 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진정성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인강 강사 중에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떤 면요? 비전공자나 초보자 입장에서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이 이제 진정성이 느껴져서 선생님에 대한 좀더 사랑이 선생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응원 영상까지 또 이렇게 찍어서 올리시거든요. 보셨어요, 혹시요? 당연히 봤죠. 선생님께도 올리신 거예요, 봐야죠. 진짜 응원이. 네, 물론입니다.